축성. 와천은 물음표도 좀 봐도 되는 것 같아. 요행 전투 참가 학습. 경지. 아니, 포션은 제 먹냐? 여류 기도. 기도하실? 아니, 포션 왜 자꾸 나오는데 불편하네. 휘갈김 맹공. 맹공 너프 아프다. 어서오세요. 평가 부복. 여기서 상점이 나와버리네. 괜히 이쪽 길로 왔나? 그의 바지를 훔쳤습니다. 라가블린이네, 어떡하냐. 여기서 라가블린 만나면 개빡센다, 진짜. 첫 턴에 바로 야, 나도 양초가 나오냐.
이 정도는 돼야 강림이지. 강력하구만. 전지 라그나로크. 명칠팔댐. 이제 모독 강화하면은 보존 버튼. 요런 사소한 변경점이 생겼습니다. 절 몇 번 하면 강림인데 굳이 신속 모독을 할 필요가 있나? 댕. 댕 밖에 없어 보이네. 나머지 두 개가 너무 안 좋은데. 댕. 병법서 표창 걸쇠. 병법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표창은 못 보지 싶은데. 저 어떻게 봐. 걸쇠는 도움 많이 되겠네. 운명 가르기. 갈라. 맹공 내꼬로미. 아니 되게 저주 너무 많아졌는데. 되게 저주 3장이야. 17장인데. 외세 돌려차기. 시간의 모래. 시간의 모래 없어도 되겠지. 전투 참가 정도면은 딜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장난쳐? 야 아니 흉신 같은 게. 야!
맹물이잖아. 약 팔지 마. 아니, 뭘 느끼는 거야?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개똥겜. 가방이다. 맹물에 사기당해서 세긴 세네. 헌신까지 떠서? 그러면은 강림 엄청 빨라지겠는데? 야, 근데 강림이 빠르면 뭐하냐. 나 맞아 죽겠다 이거. 타격 안 쓰고 바로 저거 썼으면 내 꼬로미로 잡았구나. 포션 리필 됐으니까 뭐 상관없는 걸로. 벌써 훌륭하다. 저주 3개 있는 거 적응 안 되네. 대기 딜은 시원시원해서 좋네요. 윙부츠. 거의 매턴 강림 볼 수도 있겠는데.
외세 점액투성이 됐어. 센데? 헌신 하나 더? 안 나왔네. 네크로 라그나로크? 거기에 표창? 근데 카드는 맹공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 맹공 네크로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성낙업 룬반구 라베. 성낙업이 제일 나은가? 덱도 얇은데 라비 한번 돌려볼까? 외세 그냥 점액투성이라고 생각하고 놔둬도 되지 않을까? 이 덱에는 분화가 필요 없나? 천신? 축성 지우니까 횡행 튀어나오는 거 봐. 아 근데 뭐 횡행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표창도 볼 수 있고 벨트 두루기도 비슷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제거하고 여기서 엘리트 현두미 셋. 맹공이 나왔어 이제. 일진 저거나 더 나오지. 맹공 맹공 미만 잡인데 지금. 윙부츠 까먹었다.
아, 왜 이렇게 실수 많이 하지? 킬 가격인데. 돌려차기 부복. 후보까지는 괜찮겠지. 근데 결국에 맹공 안 나오면은 안 되는 덱 아니야. 이거 후보기 들어가면은 하 어렵네. 결국에 지금 필요한 거는 드루겠지? 부적 좀 빨리 좀 나오지. 한 1박에서 나왔으면. 아, 이걸 부적을 맹공 몇 장 더 나와줘야. 아이고 세상에. 쟤는 맹공 카운터인데 근데. 카운터고 나발이고 그냥 부숴버리네. 부복 보호
아, 이거 수비할 수 있는 건덕지가 맹공밖에 없어. 어쨌든 맹공이 핸드에 잘 잡히려면은 다른 카드를 줄여야지. 이대로 가자. 윙부 제스트 하고 물음표 보고 제스트 하고 탑클래스 웨스는 그냥 점액 투성이라고 생각하고 지울 게 없네. 천신 지울까? 웨스 카드 안 뽑을 수 있어. 행행 지우자. 아니, 못했어. 아, 네, 안 먹었으니까 됐어. 헌신. 아, 이건 좀. 에, 뭐, 여기서 요정 빼지 뭐. 포션이 저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없으세요. 이 정도 데미지는 나와야 유성 타격이지. 개쎄네. 혼모노 유성 타격이다. 전선 갖고 싶다. 강섬. 헛디딤? 헛디딤은 드로우 딸리려나? 헛디딤 있으면은 맹공으로 올라가는 방어력도 더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앞에 나온 애들 다들 인공물 떡이라 잘 될란가?
대기약한 건 아닌데 살기 힘들겠네. 급소. 카드 이름 명치로 바뀌었네. 맹공 더블로 써야겠지. 여기서 포션 빼야 되나? 포션 패도 막을 카드가 없는 것 같은데. 맹공 가져와봤자 꼴랑 구방어구. 드나스색. 맹공이 한 장 더 있었으면은 훨씬 나았을 텐데. 달팽이색. 야. 하이, 미친, 잠깐만. 아, 세상에. 아이고, 아유, 이런 세상에. 답이 없나? 드로우 빨리 땡기는 방법이 있긴 하네. 전신이 쓸모 없어서 괜히 쓴 카드긴 하지.
기도석 있네? 못 가져오네? 돌려차기로 기도 가져올 수 있긴 한데 에서 리퀴드 빼야돼. 근데 뭐 안 뺄 수도 없는 거니까 에서 그냥 헛디딤 맹공으로 넘어갈까? 아, 미친 코스트. 아니, 방어력 116이야. 달팽이 반갈죽 하자. 아 근데 이거 창방에서 템포 느려서 바로 찍히겠네. 저주 3장 털어내는게 너무 빡세. 되게 들어도 없고. 강림 포션, 신속 포션. 오렌지 알약. 물약 두 개 살까? 물약 하나랑 제거는 안 되고. 성급함이 지금 전투 체험가 때문에 똥카드 될걸요? 심장전은 알약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창방 생각하면 또 심장에서 3종 디버프 못 가면 바로 고래해 볼 텐데. 근데 그렇다고 3종 디버프 깔 파워 포션이 파워가 저주 세계 개빡시다. 헌신까지 좀 쓸 수 있을까? 아이 근데 맹공이 빠졌네. 야 맹공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아무튼 다음 턴 강림.
다음턴 강림에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날라차기 빠져가지고. 운명 가르기로 화산 걷어... 아니지. 아, 운명 가르기가 기적을 일으키나요? 이걸 운명 가르기가? 진짜 운명 갈라버려죠? 왼쪽 메타 표리검 시드였어? 흔신 두개 박으면은 부복이 3 헌신 하나 쓰고 그러면은 아니 저거 하나만 써야겠지? 암브로시에도 있는데 화상 아니 상태 이상 5개 들어오고 이러면은 답도 없다. 헌신 2개 끌리긴 끌린다. 돌려차기로 드루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드루 봤다가 맹공 빠지면 어떡하지? 소용돌이 아이고 세상에 이걸 맹공을 맹공 저렇게 밑에 있을 것 같으면은 첫 턴에 돌려서 하겠구만. 이래도 못 뽑나? 이래도 못 뽑으면은 아, 뭐 다음 턴에 뽑지 뭐. 근데 다음 턴에 강림이 안 되네.
서나무석 서나무석이 이걸? 두근두근 근데 이거 미래가 없는 거 아닐까? 이러면은 조금 상태가 바뀌긴 한다. 아니, 여기서 돌려차기가 너무 세. 맹공 먼저 잡혔다. 다음 턴에도 맹공 100% 잡히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찬가 쓰고 경각 올리고 통찰 먼저 해야 되지. 치웠나? 해치웠다. 묘수풀이 한 판했네. 결국 아스트롤랍에 집은 게안 좋았을까? 맹공이 해냈다. 아니, 천하무적으로 맹공 씹혔을 때는 깜짝 놀랐네. 아씨.